언니가 지금 제 노를 이제 맹들었어요. 오늘 처음 불러본 건데 어떻게 저는 기성복이 있는 줄 알고 나는 좀 노래 두 곡 부르러 왔어요, 솔직히. 근데 이거 제 노래예요. 제가 살다 보니까 제가 60입니다. 60인데 살다 보니까 나는 밝게 사는데도 이렇게 됐어요. 11번째 항암하고 있어요. 40대 같아요. 항암하고 있는데 40대 같아요. 네, 상암하고 60살입니다. 내년 한갑이에요.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슬픈 날이 오네요. 근데 제가 지금 봉사를 다녀요. 낮에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실버카페 한데 가서 봉사를 하는데 저를 보고 맹주신 분이에요. 병 나기 전에 이 노래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평범도 안 끝난 상태인데 여기서 기성복을 안 부른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지금 어서 오는 건데 처음 선보이네요, 진짜. 제가 세상에 더욱더 살으라고 지금 설명을 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금 맨 끝에 끝품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거 없이 통을 느껴가지고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 네? 잘못된 거죠, 지금. 처음 해본 것도 기분이 좋네요. 어쨌든 설을 보였는데 하여튼 더 웃고 살으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제가 많이 웃는데도 저를 보고 이 노래를 만든 건데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지금 앞으로 더 노래 많이 부르고 살아서 삶을 가보시고 이런 거를 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나올 거예요, 조만간에. 웃어
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